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유물 모루로 갈게요. 황금술사의 지팡이 주고 뭐 하나 해볼까요? 이러면 주문술사 쪽으로 가야겠는데? 아, 룰루 괜히 팔았다, 야. 어? 복원 황금술사 지팡이 쇼진 너무 좋은데, 아이템? 야, 미쳤다. 아, 판도라 아이템? 판도라의 아이템 갈게요, 그냥. 후반엔 좀 져야겠는데? KDA로 가자. 열혈패는 이미 얘 풀템이라 별로 안 갈 거고 스태틱 주자 그냥. 복원 황금술사의 지팡이 쇼진에다가 저 그거 가고 싶거든요. 주문술사 아니면은 카서스 둘 중에 하나 가보고 싶어요. 아니면은 KDA 쪽으로 가서 어우 야 황금술사 지팡이 나이스. 아리를 황금술사 지팡이 줘볼까? 아리? KDA 쪽으로 그냥 아예 잡아버릴까 방향을? 아 뒤집개가 나왔네 씨. 뒤집개는 KDA로 만들겠습니다. 어? 잠깐만 이거 얘 그냥 쓰자. KDA를 볼까 먼저? 쇼진 말고. 아 근데 쇼진이 있어야 얘가 스킬을 좀 굴릴텐데. 이거 에코는 나중에 다시 찾을게요. 자 애니로 빌드업 하다가 아리로 쓰겠습니다 이거. 저 아리 황금술사 지팡이 들어간 아리덱 한번 해보고 싶네요. 그래도 얘가 스킬은 잘 못 굴려도 스킬을 굴리기만 하면 딜은 세가지고 처형... 아니 아니 처형이 아니고 저거 아니 못 죽였네? 아 됐어 됐어 돈만 먹으면 돼. 야 사자. 에코 살 돈 그래도 마련해왔다 애니가. 일단 레벨업 치고 주문술사 하나 받겠습니다. 3주문술사 후반 전문가? 9레벨 갈 것 같긴 하거든요? 이거 갈까 그냥? 이제 쇼진 들어가서 좀 세졌어요. 얘가 지금 데미지는 센데 스킬을 못 굴려가지고 쇼진이 없어서 그래서 좀 약했던 거거든요. 이제 좀 이제는 좀 세졌습니다. 이거 돈 얼마 뽑았는지 나오나? 10원은 획득했어? 오케이. 지금 쇼진 들어가자마자 지금 돈 떨구는 게 차원이 달라졌죠. 지금 보시면은 지면 좋지. 진짜 약간 한 끗 차이로 지고 있어 지들에도. 어 지팡이 나왔다. 에코 KDA 주고 씁시다. 일단은 요렇게 맞춰주고 시너지 8레벨에 일단 5주문술사 5주문술사 5KDA 받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뭐 얘네 나오면 7KDA 받고. 아우 이거 럭 애니야 이거 어떻게 좀. 그렇지 돈 먹어주고 애니야. 아니 도트딜에 녹는데? 야 근데 애니가 다 하고 갔다. 이거 지면은 너무 좋아. 근데 이겼죠? 와 2스테이지도 크립전에 이기고 3스테이지도 크립전에 이기네. 진짜 크립전스트는 대단합니다. 어 갑옷 나이스. 워모그 가고일로 갑시다. 아니 뭐 아이템이 굴릴 게 안 나오네? 옷이 제일 좋겠는데요 이거? 저 앞라인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지금 지는 거라 8레벨에 리롤 쳐야겠다. 이거 9레벨 바로 못 가겠네요 이거. 아리 한 마리라도 찾고 가야겠다 이거는. 원래는 이제 그거 아 뭐야 이거 시식이 면역 있어. 아니 근데 시식이 면역 있는 거를 까고 시작하는 거니까 괜찮은 건가 오히려? 어차피 한 번은 면역이잖아 얘. 아니 호수아비 시식이 면역이 있어버리네 여기는 또. 가지가지 하네요 진짜. 야수 빼곤 다 잡았다. 야 아리 좀 줘봐라. 이거 애니 팔고 그냥 갈아탈까요? 이거 애니 이제 질 것 같은데 나? 갈아타자 이거. 갈아탈 때가 온 것 같다. 아 이럴 거면 룰루 헤드라이너를 먹을 걸. 헤드라이너 룰루로 먹을 걸 그랬다. 이럴 줄 알았으면. 아 이성작이 너무 안 붙는다. 이거 뭐 삼성작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성작을 붙여야 되는데 이상한 엄한 애들만 붙고 이성작이 너무 안 붙네요 좀. 굉장히 많이 아쉬운데요. 일단 피 100짜리 1등 끊었습니다. 제가 좀 많이 세진 것 같아요 이제. 그렇지 좀 세지긴 했네 그래도. 그냥 9레벨 가자 후반 전문가니까. 어 각오일 좋다. 이걸로 끝내도록 합시다. 헤드라이너 운이 좀 없는 것 같아 좀. 잘 안 떠 오늘. 아예 뭐 평소에는 뭐 잘 뜰 때도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잘 안 뜨네요. 뭐
님들은 영상 하나만 보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오늘은 좀 헤드라이너 운이 진짜 없네요. 막 아까 막 9레벨 막 5스테이지까지 헤드라이너 없이 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. 조금 운이 따라주질 않네요 오늘은. 라고 할 뻔 예, 라고 할 뻔 했는데 아 운이 좋네요. 예. 아 운이 좋다. 예. 아유 뭐야 카이사 얘. 아니 이 게임이 아유 꼭 죽는 소리를 해야지 뭐 뜬대니까 꼭 그냥 죽는 소리를 해줘야 돼. 그래야 또 그런 게임이야 이 게임이. 9레벨에 룰루루 넣고 오주문 수의사 받고 그라가스까지 넣어서 룰루랑 그라가스로 오주문 수의사 받읍시다. 난동꾼에다가 일라오이는 쓸게요. 얘는 쓰는 게 좋아요 일라오이는. 야 황금 수의사 지팡이 저거 아리 좀 보여줘라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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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그렇지 그렇지. 피바라기 거결 아칼리템 그냥 그대로 줄 듯? 거결이나 봅시다. 이거 연운 굴려가지고 시시 어 그렇지 시작하자마자 그냥 먹어주고. 와 이거 덤불조끼 용발톱이네. 이거 태산인데. 야 복원 황술지 아리가 스킬을 4번 굴려야 잡아 이거. 그래도 돈 2원 좋네요. 그렇지. 와 아리 스킬 쓰면 사실상 원샷 원킬이거든요. 저거는 약간 이레귤러한 상황이었고 아까 그 덤블조끼 용발톱 탱커는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 원샷 원킬로 돈 뽑아오는 아리인데 이거 아리도 뭐 잘하면 아리도 삼성 갈 수 있으면 볼게요. 아리 삼성도 여기서 그 상징이 하나 나오면 좋을 텐데 뒤집개 같은 거. 아니 포네를 주면 어떡해. 어 아리 다섯 마리 너무 좋은데. 일단 레벨업 치고 후반 전문가 받고. 아 나 포네 때문에 한 자리 더 비네. 아 나 키아나 쓸걸. 키아나야 다시 나와주면 안 될까? 응 나가 키아나 필요 없어 이제. 근데 이거 판도라 굴려서 구인수 소나나 하나 보고. 아 10레벨을 가서 7 주문술사까지 받아버려 그냥. 근데 애니 늦차고 7레벨 치는 건 좀 아닌데 그쵸? 그라가스를 자크로 바꿔서 밸류업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게 가능하겠다 차라리. 근데 어차피 10레벨 갈 돈이면은 아리 삼성을 볼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. 아리 삼성 아니 근데 혹시 겹쳤나도 봐봐야겠다. 아리 거결 하나 줄게요 그냥 구인수 말고. 아리가 딱히 겹치진 않았거든요. 좋아요. 이블린 하나 냅두고 싶은데 이게 다 세라핀이 이성이 안 붙어서 그래. 세라핀 잘못이야. 이게 다 세라핀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. 삼성나르 태산인데? 응 아리 스킬 굴림은 순식간이야. 어 돈 2원으로 바뀌어 그냥. 어 아리 와 아리 와 아리 그냥 원샷 원킬로 그냥 돈 계속 복사해. 와 40 벌써 44원 됐어. 얼마나 아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. 벌써 돈 엄청 많이 뽑아오네. 아 더럽게 안 뜨네 진짜. 아 진짜 안 뜬다. 이블리는 뭐 나중에 다시 찾죠 뭐. 만약에 KD 상징이 하나가 더 나온다면은. 카이사 팔자 씨. 카이사 이블린 둘 다 찾아야 돼. 만약에 KD의 상징 나오면은 그 전에 끝날 수도. 아 아칼린 안 뜨겠다. 이거 두 마리를 들고 있네 여기가. 아칼린 안 뜨겠네요. 괜찮아 괜찮아. 그렇지 그렇지 끊어주고. 그렇지 아리 황금 술사 지팡이가 진짜 좋다. 46원 뽑아왔습니다 본게. 야 이거 끝날 수도 있겠다 이번 턴에. 둘 다 남았나면 끝나겠는데. 에코 붙여주고. 아니 아리가 안 떠요. 어 클론 만났다 다행이다. 아칼리 이거 삼성 띄워서 뭐합니까. 이거 아칼리 팔고 아리 삼성 마지막으로 노려볼까요. 초밥집에서 아리 딱 있으면은 어? 아리 딱 이렇게 하는거지.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되니까 아리 삼성 한번 노려볼까요. 그렇지 황금 술사 지팡이 아리 이거 미쳤네요 그냥. 좋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역시 좋았다.
야 아리아, 마지막 턴이야 아리아. 너가 빛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. 까비 진짜 삼성작 너무 안 뜬다. 그냥 운이 좋아야 돼 진짜. 약간 안정적으로 띄우는 맛이 없어요. 그냥 무조건 운이야. 그냥 운 좋으면 뜨고 아님 말고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. 아무튼 어 이거 태산인데 이거 아무무. 근데 야 얘도 덤블조끼 용발톱이야. 이거 알이 카운터 치려고 아주 그냥 용발톱 두 개 올리고 난리 났구만 여기는. 하지만 아리는 그걸 뚫어. 또 들어가시고요 누나야. 어 아리 누나야. 어 잠깐만 안 죽었네. 제발요. 아예 미친 게임 진짜. 진짜 안 뜨네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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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누나야 괜찮아. 컷. 컷. 들어가시고요. 자 그래서 오늘은 아 황금술사 지팡이 아리덱 한번 알아봤습니다. 아리가 약간 이제 단일 딜러라서 사코치곤 좀 애매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황금술사 지팡이 주니까 진짜 그냥 돈이 복사가 돼버리네요. 그쵸? 알아봤습니다. 좋아요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